지금 ETF를 통해 이렇게 큰 자금 거의 2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ETF로. 그래서 이미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뚫고 뭐 우리나라 1억 원, 미국은 7만 2천 달러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미 반감기 호재를 미리 ETF 가져다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연준이 만약에 뭐 금리 인하 세 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못한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아무튼 연준의 헛발질. 점점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합니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분명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가 비트코인 가격의 촉매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지금 홍콩 컨벤션 센터에 왔습니다. 비행기를 3시간 넘게 타고 이곳 홍콩에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에 저희가 왔고요. 홍콩 웹3 페스티벌 2024라는 행사에 블록미디어가 참여를 해서 이곳에 왔는데 때마침 저희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죠? 저도 이제 지난주. 벌써 지난주네요. 그러네. 네, 여기 4일이나 저희가 있었고요. 첫날부터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4월 5일쯤에 이곳에 와서 오늘 날짜가 9일이니까 네.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선거일 전날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선거일 전날인데 무려 이제 웹3 페스티벌이 4일 동안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참 한국적인 감성으로는 굉장하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한번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규모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눈에 띄고 또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행사보다는 역시 좀 더 글로벌 행사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서 하면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분들 혹은 우리나라의 웹투 뭐 금융기관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홍콩은 홍콩이다. 뭐 홍콩이 뭐 옛날만큼 글로벌화가 조금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콩은 홍콩이다.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이제 부스터들을 쭉 돌면서 정말 중국 자본의 힘이 엄청나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진짜 중국 프로젝트 많지 않습니까? 진짜 중국 프로젝트 많고 여기 오신 분들도 중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홍콩 말이 아니라 중국 말이 많이 들리는 걸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행사 자체가 완샹 블록체인이라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블록체인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회사라 해시키라는 이제 홍콩에서 지난해 7월에 다시 승인이 1호로 됐던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랑 이렇게 중국 자본들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 프로젝트의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들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아요.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데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찾아보자니까 생각보다 좀 있긴 있습니다.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네, 저도 부스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비트코인의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가 이 오디너스 때문에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NFT도 발행할 수 있고 밈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굉장히 많이 또 끌어올리기도 했고 인스크립션이라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도 레이어 2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인식을 확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스택스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잘 됐죠. 잘 된 스택스.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도 스택스 좋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가능성을 보고 비슷하게 비트코인의 뭐 어떤 비트코인은 결국 확장성의 문제 그리고 스피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기에서 세큐리티는 확실하게 잡았지만 이 스피드와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은 세 개를 한 방에 못한다. 못한다. 그거잖아요. 네, 두 개는 포기하고 하나만 얻는다인데 비트코인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사이드 체인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뭐 페이먼트를 빠르게 하는 컨셉의 사이드 체인도 있었고요.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드 체인도 있었고 스마트 컨트랙을 가능하게 해서 이걸로
뭔가 복잡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는 다 나눠봤고요. 네, 뭐 사이드 체인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당연히 어려워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진짜 레이어 2가 돼야지 이제 완전히 비트코인이랑 호환돼서 가능한 건데 다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택스에 대해 생각하는 것 비슷하게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흥행하고 말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홍콩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현물 ETF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한데 프로젝트로 따지면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레이어 이른바 뭐 레이어 2 뭔가를 이제 비트코인에 입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많은데 시작부터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스택스가 엄청 성공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빨로 올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스택스라는 그런 일종의 레이어 2가 성공할 수 있는 기술들인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연동된다는 말이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무조건 오른다, 내리면 무조건 내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영향이 아니지만 영향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아예 그렇게 만든 구조라서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크고 그거를 컨셉을 잘 잡은 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불마켓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불마켓이 이어지는 동안에 스택스도 가격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뭐 장기라고 하면 진짜 5년, 10년 이렇게 지속 가능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스택스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BBM이라는 단어 쓰는 프로젝트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만 일단 비트코인은 스크립트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이 아니라 스크립트라고 아주 낮은 단계의 스마트 컨트랙만 가능해요. 베이스 레이어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트랜잭션만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베이스 레이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메인 네트워크가 그런 이더리움처럼 너무 많은 걸 가능하게 되면 가스비도 비싸지고 느려지고 뭐 컨버스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뻥날 수도 있는,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메모리와 CPU가 정말 단순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이 시가총액 1위를 14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있는 비결이고 이유고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에게도 이거를 이제 탈취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안이 일단 있다는 게 1번이고 그 외에 나머지 복잡한 빠른 전송, 스마트 컨트랙, 뭐 탈중앙 금융 이런 거는 점차 그 위에 이제 상위 기술 레이어를 올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이 발전해온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인터넷 같은 어떤 아주 간단하게 정보의 확산을 돕는 레이어고 그 위에 이제 인터넷도 인터넷 웹사이트 칠 때 HTTP 치고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 적듯이 네. WWW 치고 적듯이 그거 다 프로토콜이거든요. 합의된 프로토콜을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그중 하나고 또 지금 뭐 타로라고 하는 이제 뭐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 타로는 또 뭐예요? 타로는 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RWA 같은 거예요. 아. 요즘 유행하는 그 RWA. 비트코인으로 그거를 네. 하겠다. 네, 리어월드 에셋을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근데 결국 사이드 체인이 아니라 사이드 체인은 완전히 다른 토큰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의 이 인센티브 주조가 흔들려요. 채굴자들이 이제 나쁜 행동을 할 유인이 커져요. 여기서 또 토큰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주머니 찰 수 있다? 다른 주머니 찰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 이런 나쁜 액티비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베이스 레이어의 인센티브 구조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게 레이어 2의 비결이고 레이어 3의 성공 비결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이드 체인은 저는 그래서 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스택스 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최창한 선임 기자도 마찬가지시고 네. 스택스에 대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대중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의 선두주자니까 그거는 확실히 인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시세의 변동이라든지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아마 뭔가 내놓는다면 스택스가 그래도 먼저 내놓는 프로젝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기습 비난이라든지 기습 숭배는 하지 않는 걸로 시작을 네, 뭐 하면서 비난하는 건 아닙니까? 아, 그럼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하려던 얘기로 돌아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곳 홍콩이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어느 순간부터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크립토 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닌가라면서 싱가포르 이제 부각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거기서 위기감을 느낀 홍콩의 자치 행정부가 다시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다시 이제 해시키 거래소를 승인해주고 또 부흥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옛날에 했던 금융 뭐랄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오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홍콩이 정확히 그걸 하려는 것 같고요. 예전에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싱가포르에 뺏긴 이후로 절치부심하는 거죠. 홍콩 정부는 지금 제가 뭐 올해만 두 번째 홍콩에 옵니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디지털 자산, 여기선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되게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보여요. 제가 정부 관료들이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뭐 여기서 라이센스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나 뭐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해보면 이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규제가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제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래소들도 이제 두 개가 아마 지금 두 개가 라이센스 받았거든요. 해시키랑 OSL이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인데 아마 올해 연내 그 수가 20개까지 늘어난다. 이런 기업들의 전망이 지금 있고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리테일 뭐 일반 투자자 아니면은 기관들 뭐 여기에다가 이제 ETF까지 나오면 전통 금융에 있는 자금까지 다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가져와서 비트코인 ETF, RWA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홍콩이 다시 글로벌 자금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저도 이제 기대감이 되게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홍콩이 그래도 중국에 많이 편입되긴 했어도 굉장히 자유의 도시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네,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아주 자유분방하고 뭐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도 왜 안 돼?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 홍콩이 싱가포르와 저 둘 다 가봤습니다만 싱가포르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고 막 폐쇄적이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걸 좀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싱가포르와 홍콩 일단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좀 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랑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고 한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아쉬운 얘기. 어떻게? 우리나라 진짜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또 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막 국민청원도 하고 다시 유예 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연해달라 이런 청원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 이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어떤 규제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하는 이 엄청난 괴리가 우리나라에 아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관해서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있어요. 뭔가 규제는 내놓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데 대신에 차점차 이런 라이센스를 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도 바스프가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고 네.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똑같은 형태의 바스프가 있고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규제가 오히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더 많은데 규제를 준 만큼의 자유도를 준다는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바스프를 일단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바스프를 반드시 따면 좋다라는 인식이 여기엔 있고 한국은 바스프를 따면 오히려 올가미에 얽힌다. 손해다. 오히려 더 못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법체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자 규제가 있어서 뭐 어차피 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냥 애매한 이제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하고 하라고 써진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애매하게 사업을 하다가 너무 규모가 커지거나 혹은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못하는 이제 법이 있어도 있든 없든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러다가 바스프를 따면 이제 정확히 법에 적힌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좁아지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네. 자유 오히려 약간 이게 나쁜 거 조금 웃기긴 하지만 자유방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하다가 잘 해보자고 바스프를 한국에서 따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구나. 맞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바스프를 따면은 거기에 적힌 거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다른 곳들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형식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홍콩에 와서 보니까 이 중국, 물론 중국 자본,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채굴과 이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 자본들은 흐름이 있으니까 와서 홍콩에서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완전히 옛날 전통 자산, 전통 금융의 역할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디파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투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금융에 엮으려는 노력들, 그리고 프로젝트적으로는 예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어 1, 2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이 많이 넓어진 행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뭐 다른 것들 뭐 둘러보신 것, 물론 알트코인에 관심 별로 없으시지만 있었습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행사의 특징이 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또 NFT 프로젝트들도 많고 이런 반면에 여기는 어떤 토큰 프로젝트보다는 지갑 서비스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가 많지. 금융 서비스 네. 많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갑 만드는 회사도 두 개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이런 아이폰처럼 생긴 네. 그런 기계도 팔고 에어갭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홍보하는 데도 봤어요. 에어갭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지금 중이거든요. 어떻게든 인터넷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콜드월렛입니다. 그런 기술 기업들도 있고 또 컨설팅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사업을 하든 어디서 사업을 하든 암호화폐 사업은 보통 글로벌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본사, 지사, 저쪽 해외 지사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기업 구조를 가져가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 그러면서 바스프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거 지원해주는 회사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레이어 2 사이드체인들은 소개해드렸었고 인가받은 어떤 금융사들, 중국에서 펀드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빗 펀드다, 혹은 저 패밀리 오피스다, 근데 이번에 크립토 쪽으로도 펀드를 하나 조성했다, 우리 한번 투자해볼래?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게임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코인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컨셉의 부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해요. 다양한 컨셉의 어떤 프로젝트들과 회사들과 사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제서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ETF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홍콩 여기서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에서 홍콩에서 소문입니까? 네, 소문입니다. 국내 미래에셋이랑 삼성자산운용도 선물기반 비트코인 ETF를 이미 내가지고 이미 하고 있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팀이 다 한국으로 지금 불려갔다. 왜냐면 이제 현물 ETF 나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막 그럽니다. 이거 소문입니다. 아마 이 미국에서 ETF 나올 때도 되게 비슷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는데 뭐 SEC와 이 금융사들 간에 개별 미팅이 많아지고 증권거래위원회랑 이제 네. 만나게 되고 점점 증권거래위원회와 미팅이 잦아지고 그다음에 뭐 어떤 팀이 이동을 했다더라 뭐 이제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뭐 블룸버그에서 특히 가능성 올해 연내에 출시 가능성 90%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홍콩도 비슷하게 지금 그림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업계에 이제 계신 종사자분들도 시간 문제지 뭐 기정사실이다. 홍콩 정부 SFC죠. 금융당국은 이미 하기로 다 결정을 했다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뭐 블랙락이니 뭐 그레이스케일도 이미 있고 뭐 피델리티니 뭐 아크인베스트니 큰 회사들 이미 비트코인 현물을 통한 ETF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요가 큽니다. 네. 홍콩에서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체에다. 저는 좀 기대감이 커요.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자산을 묶어놨던 이 중산층 서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이 대체 투자 자산을 많이 찾아 나서는 게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떤 신문지상 미디어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게 온체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 온체인 트랜잭션이
100위권 밖에 있었다가 지금 2023년 들어서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온 걸 보면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콩 행사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는 게 그만큼 야, 뭐 투자할 거 없어? 결국 이것 때문에 온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부자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 이상의 대부자라고 대부호? 그렇죠.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내가 부자 고객들이 있는데 이들의 돈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눈팅족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웹3라고 하는 이 뭐 어떤 테마가 웹3라고 하는 어떤 투자 대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금은 보이는 시기일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어떤 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만 하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이제 올해는 완전히 비트코인의 해잖아요. 지금 어떤 글쎄요 뭐 알트코인 중에 몇 개가 비트코인 수익률을 추월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연간 기준으로 비트코인만큼 이제 안정적인 어떤 추세적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코인이 사실 없어요. 도그 위펫 같은 이제 밈코인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밈코인이니까 네. 예. 네,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올해 계속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게 이 중국인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곳으로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나 뭐 프로젝트들 하는 거 보면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 오르고 비트코인으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가 트리거가 딱 당겨진 건데 비트코인 관련된 것보다는 알트코인이나 이제 디파이, 예치, 운용 이쪽에 많이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이제 컨트롤하는 쪽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고 올해 다 더 올라봐야 뭐 두세 배 아니냐. 두세 배 오르는 거 뭐 지금 먹으면 뭐해. 그거 말고도 10배, 20배 가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아주 금융적인 마인드죠. 투자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 몇 번의 비트코인 불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갔으니까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가는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잘만 선택하면 10배, 20배, 100배 이런 수익 볼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국인들 얼마나 사실 투자에 이 식견이 뛰어납니까? 사실 돈을 제일 잘하는 국민들은 중국 국민이다. 맞아요. 중국 분들이다. 우리나라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중국 분들이 이 돈 냄새 하나 마작의 나라 아닙니까? 돈 냄새 하나는 정말 잘 맞습니다. 네. 그 냄새를 맡으러 온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데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게 약간 우리나라 행사들은 약간 학술적인 느낌이 조금 담겨 있다면 있죠. 여기는 확실히 돈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거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러면 ETF 때문에 오르는 게 현재까지는 맞고 ETF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현재까지 맞다면 최근에 그런 위아래 10%씩의 종합 거의 20%의 변동률 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떨어진 요인은 뭐였고 다시 회복한 거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게 요인이 됐을까요? 떨어질 때는 왜 그랬어요? 아마 이제 이 반감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4월 20일에 예정돼 있는 반감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들어온 자금은 개인 자금이 많아요. 제가 뭐 어떤 방송에서는 이거 기관 자금이라고 하면 결국 개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융 기관들이 포트폴리오가 기관 거니까 네, 네. 들어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부자당 거래 액수를 보니까 13,000달러 정도로 아주 작은 거 보면 이제 개인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반감기 호재를 보고 호재성 자금이 들어왔을 가능성. 이거 호재로 판단을 했다. 네. 반감기를 이용하는 거죠. 호재를. 그 전에 미리 이제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한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냐 ETF 또는 반감기에 대한 호재가 저기 선물 시장, 옵션 시장까지도 이어져요. 거기서 그러면은 막 이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막 커지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숏 스퀴즈 현상이라던가 뭐 아무튼 청산 현상이 막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막 10%씩 빠지면은 그 롱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빠지면은 다 청산당하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청산이.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죽음의 나선을 만들어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결국 굉장히 이 스페큘레이션, 투기성 어떤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2021년 어떤 11월 뭐 8천만 원 전고점 찍었던
그때 수준의 그런 정도의 뭐 거품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미 거품이 껴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다.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라는 이 비트코인에는 숙명적인 이벤트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반감기가 도래하거나 이게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났을 때는 비트코인에 생기는 변화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게 좀 생깁니까? 일단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게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ETF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반감기 지나면은 한 18개월 정도 후에 보통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다. 1년만 뒤에? 네. 네. 그런 게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루틴이 있었다. 사이클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 많죠. 저도 어떤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지금 ETF를 통해 이렇게 큰 자금 거의 2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ETF로. 그래서 이미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전고점을 뚫고 뭐 우리나라 1억 원, 미국은 7만 2천 달러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미 반감기 호재를 미리 ETF 가져다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가격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익절 또는 이제 뭐 호재가 끝났다고 아, 보고 실망 매물. 그럼 4월 20일, 19일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당분간 이제 상승 요인이 좀 떨어진다. 네. 보통은 예전에는 행보하다가 보통 1년째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랬는데 약간 금 ETF처럼 약간 그 뒤에 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좀 계속 추세적으로 저는 빠질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면은 이제 또 오르는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매수 기회로 봐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백훈종 이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ETF라는 존재가 반감기로 인한 상승 사이클을 굉장히 앞으로 땡겨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백훈종 이사처럼 그 사이클이 반감기로 인해서 상승 여력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를 것이다 양상이. 네 맞습니다. 반감기의 효과를 ETF가 미리 가져다 쓴 거고 그래서 다른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슬로우 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뭐 별일 없으면 그냥 추세적으로 빠지는 게 아무래도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횡보를 하면서 다음에 호재 예를 들면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보겠습니까? 급격하게 빠질 만한 이벤트만 없으면 횡보를 하겠죠. 근데 아마 뭐 나쁜 뉴스가 좀만 나오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은 크게 반응하겠죠. 그렇죠. ETF를 통해 들어온 주식 투자자들 봤을 땐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팔겠죠.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주식들보다는 비트코인을 ETF를 먼저 팔 거기 때문에 좀 급락이 뭐 그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동안은 하루씩 뭐 이틀씩 급락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비슷한 결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이벤트와 관련된 이제 조정, 뭐 반감기에 따른 그 이후의 영향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사실 앞서서 기관이라든지 하다못해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피델리티 수많은 이제 ETF를 출시한 곳들은 자기들이 출시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제 최소 1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 현물로 그런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했었고 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분들은 이제 세상이 어려울 때는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요가 우리 생각보다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많고 그걸 본 개인들의 뭐 포모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있을 텐데 오르지 않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는 사실 선뜻 납득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연준이 만약에 뭐 금리 인하 3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못한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 뭐 이런 아무튼 연준의 헛발질. 점점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냐 뭐 미국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분명 비트코인 가격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가 비트코인 가격의 촉매제예요. 반감기 때문에 공급은 반으로 줄었으니까 위로든 아래든 네. 예. 공급 반으로 줄었으니까 수요가 늘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연준이 잘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뭐 인하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올해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갈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이제 따뜻한 햇빛만 받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가 자라왔으니까 네. 여기서 한번 추운 날씨가 되면은 확 다 얼어 죽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괜찮은 거지. 네. 지금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네. 결국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거지. 이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뭐 지금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 찔러주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경제를 다 그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BTFP 같은 은행 구제금융 방안 같은 것들도 다 망하게 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거를 뒤로 다 미루는 거잖아요. 구제금융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다 뒤에 더 크게 터져요. 그럴 때 이제 한번 퍼펙트 스톰이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촉매제가 되겠죠. 사실 뭐 매크로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